크롤 렐라네요. 오늘은 밥 주는 영상이에요. 이미 중질 탄산은 주었고, 중질 탄산이 이제 애들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넣어줬어요. 약간 뿌였죠? 지금 크롤 렐라 뿌려줬는데 애들 진짜 반응 좋아요. 뭐 생이새우 별거 아니고, 뭐 생이새우를 왜 키우나 하지만, 그냥, 그죠? 생이새우도 참 귀여우니까 키우다 보면 그래요. 빨간 새우는 더 예쁘긴 하지만 그쵸? 비싸고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냥 처음 키워본 사람들은 처음 키우는 사람들 생이새우가 충분할 것 같아요. 끼다슬기죠?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새끼가 새끼를 낳은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렇게 크롤렐라 주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위에는 저거, 이거는 저거예요. 그 숯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터. 필터가 엄청나게 걸러져서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맑아요. 이거는 지금 왼쪽에는 이제 그 중질 탄산 칼슘이죠? 그거 뿌려진 거고, 이거는 이제 기존 물, 굉장히 맑죠? 투명하고, 이제 여기 걸러서, 그죠? UV 라이트 걸러서, 이게 이제 숯을 걸러서 이렇게 숯이 퍼졌어요, 좀. 기폭이 나오는데 바로 위에다 올려놨죠? 그리고, 양말 필터, 그죠? 양말 필터도 갈아줘야겠네요, 한번. 그래서 엄청나게 깨끗한, 지금 엄청나게 새끼 많이 낳았죠? 얇았네요, 얘는. 새끼 많이 나왔다. 이게 치비새우라고 해서 새끼죠, 새우 새끼. 그냥 보면 색깔이 약간 풀색이 누런 색깔인데, 이 카메라로 진짜 녹색으로 보이네요. 진짜 푸른색으로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맨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약간 뿌연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래서. 제 수족관은 누워서 봐도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생이새우 처음 키워보는 건데 실패할까봐, 그쵸? 수초도 처음 키워보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박으로 성공했네요. 영상도 진짜 많이 찍고 인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찍고 했네요. 생명이 대단한 거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살고.
원래는 무한수 해줘도 상관없는데 이 상태에서는 다슬기 먹이 때문에 외부 여과기를 만들어서 돌려주고 있죠. 이제 외부 여과기 이제 한번 돌려줘야겠죠. 좀 이게 다 없어지겠죠. 제 외부 여과기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 물이 확 내려오겠죠? 내려온다. 예. 와, 엄마 새우, 그렇죠? 알벤 엄마 새우. 얼른 가고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이 겉에만, 원래 새우 자체는 물을 아예 없이 주는 게 좋은데, 겉에만, 그러니까 그 앞에만 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원래 강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새우, 아니 다슬기 때문에, 먹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새우만 키우신 분들은 이렇게 무한수로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맨날 똑같은 영상인데 또 찍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